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야지. 뜨거운 연지선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너튜브 채널 중에 채널 15야라고 들어봤지? 네, 그럼 15야 밝은 둥근 문이 둥실둥실 떠오른다면. 아, 그거 말고. 어쨌든 거기 몇 주 연속으로 특집을 하고 있단 말이야. 라인업이 어마어마해. 송승헌, 이동욱, 이광수, 유연석, 아이브,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와, 뭐라고? 와, 엑스. 아니 내가 또 딴 게 아니고 엑스 세대잖아. 아니 근데 그 우주에서 온 소녀가 그게 뭐야? 우주선 타고 온 뭐 그 ET 얘기하는 건 뭐 이 머리 저 아니 목 기네 걔? 걔 얘기하는 거지? 진짜 속 터져. 지금 꼭 알아야만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보는 라디오를 틀게 만드는 남자 여자 줄이면 보틀려.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버를려 그냥 버를려. 어허. 네. 예. 야 조회수가 뭐 많이 나온다고.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죠. 예. 네. 이정희님이 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윤태진 아나운서님 카타르 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네. 월드컵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저 아직 안 갔고. 네네네. 네, 내일 갑니다. 네, 잘 다녀올게요. 네. 그러면 내일 갔다 언제 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 것 같아요. 아, 우루과이전 가서 실제로 보면 아, 저도 그 남아공 때 우루과이전을 봤거든요. 진짜 제 버킷리스트였어가지고 저는 진짜 소원을 이루러 가는 거라서 이게 그 뭐냐면 신난다. TV에서 보는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다 보여요. 아, 그렇죠. 예, 네. 누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게다가 월드컵 직관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아하. 엄청 기대하고 있고 예, 제가 예. 힘껏 응원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16강 네. 가자! 화이팅!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은 하루 이제 저 휴업을 해야죠. 네, 예. 휴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대신 스페셜 게스트가 네, 오신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도 예. 저 잊지 마세요. 아니, 그럼요. 예, 예. 가서 그냥 좋은 거 많이 구경하시고, 예, 네. 좋은 기운 많이 예, 쏟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윤태 코너 시작하죠. 네. 네. 채널 15야라고 나영석 PD님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너튜브 채널 이야기를 저희가 앞에 했었는데요. 어제까지 3주 동안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아티스트들과 함께 MT를 떠나서 게임을 하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 조회수가 와 최소 100만이고 와. 높은 건 500만 뷰를 넘게 기록했다고 해요. 다 본 거네. 이야 대단하다. 앞에서 살짝 제가 이름을 언급하긴 했는데 송승헌, 이동욱, 이광수, 유연석, 김범 배우님부터 케이윌, 아이브, 몬스타엑스, 우주소녀, 정세훈 등등등 아주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청난 화제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와. 혹시 뜨영은 너튜브 콘텐츠 어떤 거 추천해 주시는지? 네. 저는 뭐 그냥 그때 그냥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예. 특별히 뭐 어떤 거 본다. 근데 아무래도 그 강아지 뭐 일상들. 아, 뭐 강아지. 이런 것들 예, 많이 보고 있죠. 저도 강아지 영상 되게 많이 봐요. 고양이 동물 영상. 네, 힐링.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힐링이 되니까, 환기가 되니까. 맞아요. 예, 예. 네.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대표 봐야 되는데. 네. 메뉴판 좀 예, 설명해 주시죠. 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겠습니다. 라이브 중계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카타르 월드컵이 오늘 밤 개막해 29일간 열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대표팀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열기로 뜨거운 카타르 현지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방탄소년단 정국 씨가 이 무대를 함께 합니다. 네, 뉴스에 이어서 들으신 장면, SBS를 통해서 중계된 장면인데요. 앞에 오프닝에서도 살짝 나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회식 공식 주제가 드리머스를 부르는 BTS 정국 씨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저도 어제 요거를 TV로 계속 봤거든요. 어허. 개막전까지 해가지고. 근데 예, 예, 예. 정국 씨가 딱 나왔는데. 어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허. 아니, 이런 세계적인 그럼, 이 그럼. 월드컵에. 네네네. 우리나라 가수가 어허. 이게 딱 오프닝 무대를 연다 생각하니까 막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여기 월드컵이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식축구 뭐 이런 거 열릴 때 뭐 마이클 잭슨이 나와서 뭐 슈퍼볼 공연하고 같은 거. 네, 예, 네. 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크게 보면 너무 자랑스러웠고 진짜 벅차서 와 네네네네. 진짜 우리나라의 미상이 이만큼 올라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중심이죠. 네. 네네 이선호님. BTS 메인 보컬 정국 씨 개막식 무대 보고 정말 자랑스럽고 뭉클했네요. 저도요, 저도요. 애국자죠. 어, 그렇잖아요. 예, 네. 민간 외교. 네. 자, 윤태 이미 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뜨거운 단어는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월드컵입니다. 자, 이 월드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월드컵은 FIFA의 주관으로 1930년부터 4년에 한번 개최되고요. 세계 최고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이죠. 아하. 네. 윤태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 뭐 다 같겠죠? 당연히 네네.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하. 시간이 흘러도 2002년 월드컵을. 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도 네네. 너무 재밌었고 아마 조금 더 뭐 대학생이었으면 더 즐겁게 즐겼을 어허.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래도 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뭐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그냥 다 그냥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매 경기가 진짜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와. 진짜 미쳤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히딩크 감독도 이제 그 세월이 흘러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분명히 16강, 8강을 갈 거를 믿고 있었대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네. 네. 흔들리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저희가 엄청 강팀들을 꺾고 막 8강, 4강 막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네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네. 월드컵 세 글자 들으면 떠오르는 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윤태는? 월드컵. 월드컵이요? 응. 저는 진짜 그냥 2002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네. 아. 월드컵 있고 아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예, 그거요? 땡땡콘 있고요. 아.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빵빠레 한번 울려야죠. 아 네. 그렇잖아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이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사연 좀 맹길어주세요. 네 월드컵과 관련된 에피소드라면 뭐든지 환영합니다. 단 월드컵이라는 세 글자 꼭 넣어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요 카타르 월드컵 기념으로 뜨거운 단어 코너에서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월드컵 보면서 드시라고 치킨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월드컵 윤태 어떤 거 준비했어요? 네 월드컵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월드컵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에게 주는 트로피. 이 트로피의 이름이 바로 월드컵이다. 사람 두 명이 지구 모양을 떠받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트로피는 올해 대회로 50주년을 맞았다고 한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그 대회까지 우승 트로피로 쓰던 줄리 맥컵을 영구 소장하게 됐고 FIFA는 1971년에 새로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는데 그때 채택된 트로피가 지금의 월드컵 이탈리아의 조각가 실비오 가자니가가 만든 이 트로피는 18K 금으로 제작됐으며 무게는 6.17kg, 높이 36.8cm라고 한다. 지금은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68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시상식에서만 진짜 트로피가 사용된다고 한다. 시상식이 끝나면 우승국에는 보조품을 증정한다고 하네요. 아하...
와, 엄청 비싸다. 와. 268억이군요. 아, 그러니까 우승을 해도 이걸 줄 수가 없고, 네. 브라질처럼 이렇게 세 번, 예, 우승을 해야지, 이거. 해야 주는 거죠. 갖고 갈 수가 있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두 번도 어려운데, 세 번 해야만 연구 소장할 수 있군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 우승국한테는 이제 모조품. 아, 모조품이어도. 예, 예,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거, 그, 저기 현장에서 들어 올려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좋겠다. 저희가 뭐 딴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상장만 받아도 그렇게 떨리는데. 그럼요, 맞아요. 예, 세계 딱 중심에 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커로. 네. 자, 다음 예 넘어가 보죠. Amazing. 우리가 월드컵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이번엔 대한민국의 월드컵 성적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선수 중 역대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안정환, 박지성, 손흥민으로 각각 3골을 기록했다. 이 중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부터 2010 남아공 월드컵까지 3대회 연속으로 골을 기록했다. 야.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한 경기에 3골 이상 기록한 경기가 없으며 한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도 나오지 않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6개 대회 연속으로 프리킥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2018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기록한 전적은 6승 9무 19패로 승점 27점이며 대한민국은 아시아팀 중에서 월드컵에서 최다 승리, 최다 무승부, 최다 패배, 최다 득점, 최다 실점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야, 그 일단 뭐 우리 저 테리우스 안정환 선수 얘기하면 2002년 그 월드컵 이탈리아전 반지 쓰 아, 골든골. 네. 야, 반지에다가 부항 떴잖아요. 예, 예. 맞아요. 아,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예. 박지성 선수. 네네. 그 포르투갈 전에서 이렇게 가슴 트래핑을 한번 딱 그래. 받고 오른발로 선수 딱 제치고 왼발로 딱 때렸던 야. 거. 저는 그게 진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침착함. 저는 또 제가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얼마나 골대 앞에서 수비수 앞에다 두고 얼마나 침착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심장이 두 개 정도는 돼야 그거를 할 수 있는. 0. 몇 초 싸움이죠, 그렇죠? 예, 순간 이제 판단력인데. 대단하세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 히딩크 감독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4강까지 가고 이랬지만 네. 양발을 다 쓴다는 거. 이게 저 큰 장점이거든요. 네, 큰 윤태도 장점이 양발 있죠. 써요? 아, 저도 양발 갑자기 선수 이야기 하다가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도 양발을 씁니다. 네. 와, 쉽지 않은데. 근데 뭔가 저는 왼발로 차야 될 것 같은 순간에 왼발로 차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움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때려버려야 네, 네. 되는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 네네. 네. 손흥민 선수 또 이야기 좀 해봐야죠. 네, 맞아요. 네. 2014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두 대회 연속 골을 기록 중인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골을 추가하면 박지성 선수와 함께 세 대회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넣어야죠. 네. 예. 지금 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네네.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아,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솔선수범해서 막 그 마스크 끼고 있는 모습이 아, 저도 봤어요. 예. 이게 왜냐면 본인은 이야기를 안 해도 웅웅 울릴 거란 말이죠. 울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티 하나 안 내고 그렇게 막 열심히 훈련하고 예. 의지를 보여주니까 네네. 저희는 진짜 가서 응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능력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네네. 자, 신동수님이요. 네, 안정환 예. 선수의 반지 키스 보고 그때 초등학생이던 제가 불량식품 사탕 반지를 끼고 반지 키스 따라했던 기억이 있네요. 야, 불량식품 사탕 반지. 야. 이때 안 따라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다 했죠. 한 번씩은 다 따라해봤죠. 네, 네. 예. 자, 윤태 청취자 퀴즈 하나 가죠. 네. 청취자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 주관식인데요. 대한민국은 2022 네.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속합니다. H조에는 대한민국 말고 어떤 나라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 개의 나라를 모두 써서 보내주세요. 네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네. 함께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 기념으로 뜨거운 단어에서 사연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월드컵 보면서 드실 수 있는 치킨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네. 야, 이 노래 들으면 또 뭐 그 당시로 예, 또 다시 예, 점프 타죠. 네. 예,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와 대박난 스타죠. 아, 예. 네.
누구죠? 미나 씨. 아하. 네. 미나의 전화 받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어우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 네, 소정의님께서 네. 뜨영 윤태 저희 사촌 오빠가 카타르에서 해외 근무 중이어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축구 직관을 한다네요. 너무 어허, 부러워요. 야. 진짜 좋으시겠다. 야,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와, 웅웅웅웅 장난 아닙니다. 아, 설렙니다. 예. 네. 원양재님. 윤태 카타르 간다고요? 월드컵 여신으로 등극하나요? 어허. 어, 관중. 뭐 따로 뭐 의상 같은 거 왜냐면 거기에 이렇게 관중. 왜냐면 뭐 딴 게 아니고 딱 카메라에 이렇게 잡힐 때 있어. 그것도 아. 진짜 럭키한 것 같더라고. 아, 그쵸, 그쵸.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예. 네. 자, 앞서 내드린 퀴즈요. 네.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H조에 포함된 대한민국. H조에는 대한민국 말고 또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도착한 문자 보겠습니다. 박미나님께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제 이름이 미나인데 2002년 월드컵 때 미나씨가 워낙 인기가 핫해서 노래방만 가면 저보고 전화 받아 이 노래 눌러주면서 부르라 했던 부장님이 생각나네요. 어허. 아이고 계속 잔치였으니까. 예. 네. 손선철님. 예,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이번 월드컵 무조건 1승은 한다에 100표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압류 화이팅이죠. 네. 네. 6445님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텍스트 탔는데 기사님이 뜨상 듣고 계시네요. 같이 정답 맞춰봅니다. 라고. 네네. 아, 기사님 안전운전 하세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7546번님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세 팀입니다. 2002년 영광이요. 제리마라! 제리마라! 네. 네네. 정답은요. 가나, 포르투갈, 우루과이입니다. 경기 일정 좀 예. 네.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전이고요.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에는 가나, 12월 3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12시에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 두 게임 연속이 그냥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세 경기 다 같은 경기장에서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게 조금 유리하지 않나요? 아, 좋죠. 예. 네, 익숙해지니까. 네. 어드밴티지가 네. 있다고 생각하고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 열렬이들이 보내주는 월드컵 관련된 예, 사연들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소개된 분들 치킨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1836님 2002년 월드컵 잊을 수가 없죠. 지금의 아내를 만났거든요. 우리는 둘 다 경찰관이었고 월드컵 거리 응원 동원 근무 나갔었어요. 각자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그녀에게 신랑이를 하는 취객을 보게 좋게 제압했었거든요. 힘들었지만 아내를 만날 수 있었던 아주 행복한 월드컵이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아이들과 함께합니다. 어허. 야. 그나저나 이 취객도 좀 고맙네. 이 양반이 없었으면 예, 오작교를 못 탔을 텐데. 네. 네. 자, 이경수님. 네, 월드컵 때 승패 내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이기는지를 거는데 우리 부장님은 꼭 한국이 지는 쪽에 거세요. 아,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일부러. 네네. 우리나라가 이기면 기분이 좋지만 지면 자기가 돈을 따는 거라면서 냉철하게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걸어야지. 너무해! 라고. 와, 이거 약간 일석이조를 노리고 어허. 네 그렇게 거시는군요. 일석이조 얘기하니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 30년 넘게 이제 그 연예계 생활하면서 왠지 느낌이 2-1로 이기지 않을까. 어, 이번에 예, 그냥 2자하고 1자가 슥 보이는데 2-1 봅니다. 어, 진짜요? 예, 어떻게 봅니까? 저는 1-0으로 이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한 점 차이로. 네, 네. 한 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아하. 네. 자, 0670번님. 2002년 월드컵 때 임신 중이었는데 신랑 회사 사람들이랑 호프집 빌려서 대형 스크린 보면서 응원했어요. 12월에 월드컵 베이비를 출산했고 그 베이비가 벌써 군입대에서 내일 저녁입니다. 이야. 우와, 그치. 시간 빠르죠? 그렇지. 그러고. 20년이 흘렀으니까. 와, 야. 와. 감동스럽네. 네. 예. 이동민님,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반 친구들끼리 치킨 시켜놓고 독일전 봤었거든요. 김영권 선수 골 넣고 다 같이 환호했던 기억이 있네요. 음흠. 손흥민 선수 골까지 2-0으로 독일을 이긴 카잔의 기적. 이번에 그 친구들과 다시 월드컵 보기로 했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아, 제가 만약에 이번 연도 안에 만약에 그 아이를 낳았으면은 예, 이름을 아, 미리 전했을 것 같아요. 어, 뭐라고요? 타르, 지타르. 네네. 지타르. 예, 타르, 지타르. 어때? 예, 예. 타르 좀 안 될 것 같아. 괜찮죠? 예. 아직 성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 아, 그래. 아, 이름이 네. 또 타르네. 아, 나 미안스럽네. 건강한 걸로 야, 지어주세요. 애비가 잘못했다야. 네, 없지만. 네, 네. 예, 조정흠님. 네. 2002년 월드컵 때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한국이 16강 가면 생각해볼게 이랬는데 16강은 가뿐히 넘어서고 4강까지 가서 깜짝 놀랐네요. 그 여사친은 16강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멋진 기적을 보여주길. 물론 생각만 해보고 고백을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말만 했네. 말만 했어. 2002년이 그냥 쓱 가버렸으니까. 네. 네네네. 그리고 박성희님께서 예. 축구를 참 좋아하는 저희 남편. 올해 월드컵 시작 전부터 우승국을 아르헨티나로 예측하고 있고요. 어, 그래요? 전 경기 챙겨보자고 저한테 신신당부하네요. 오. 해머지는 우승국을 브라질로 예측하시던데 뜨영이랑 예쁜 아나운서님도 월드컵 우승국 예측해주세요. 한국이면 너무 좋겠지만 하하하. 어허. 이렇게. 야, 제가 뭐 배송제도 아니고 이거 와 쉽지 않은데 이거. 브라질. 저는 약간 브라질 넘사벽 같은 느낌이라서. 아, 아, 왠지. 네, 브라질은 네, 예술 같은 축구를. 아트사카니까. 네. 근데 그 우리나라 그 축구팀은 또 오히려 유럽 팀보다도 또 저 남미나 네. 예, 이런 쪽에 좀 강한 편이죠. 네, 브라질 보시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포르투갈. 아, 포르투갈. 네, 왠지. 우리를 같은 조에서 계속. 예, 왠지. 오. 네. 우리가 16강 가면 이제 다 갈리겠죠. 포르투갈은 네. 저쪽에서 예, 대진이 오, 열리고. 3924번님. 네, 남편이 카타르 월드컵 의료진으로 해외에 가 있는데요. 오늘 42번째 생일인데 지금 너무 바쁠까봐 전화도 못했어요. 경기 치르는 동안 우리 선수들을 위해 모든 스태프과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을 테지만 제 남편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 문자 보냅니다. 소개되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들려주려고요. 아야. 와,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엔 또 거기서도 뭐 다시 듣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야 그 내가 저 뜨거운 지상렬 해서 탄신일 축하했어. 예. 어, 한번 축하 멘트 뜨영이. 아, 축하드려요 타르 형. 아우 타르 형 축하드려요. 타이어? 예, 해피 버스데이. 예, 건강하십시오. 아, 축하합니다. 네네, 김용진님. 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메시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려다가 급하게 바르셀로나로 바꿔서 다녀왔습니다. 제 주변에 축구 팬들이 많아서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사와서 선물했었죠. 이 축구 선수들도 이제 화면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실제로 그쵸. 보면 엄청 크죠. 오, 네네. 오, 네. 그렇죠. 어때?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랑 같은 조였어요. 그때 당시에. 예. 조별 예선에서는 우리나라가 4-1로 패를 했는데 그때 첫 경기 그리스를 2-0으로 이기고 또 나이지리아랑 비기면서 네네. 한국이 처음으로 원정에서 16강에 진출을 했던 그렇죠. 네, 그렇죠. 고입니다. 예. 네. 남아공 제가 이때 저기 뭐 저 응원을 하러 갔었거든요. 예. 상렬이 집에 예 부부젤라 있습니다. 아, 그게 엄청나죠, 소리. 예. 네. 자, 9241님. 전 2002년 월드컵 당시 22살이어서 정말 마음껏 한껏 즐겼던 세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사친들은 모두 군대를 가 있는 그런 나이. 81년생 여자들은 신나게 즐길 때 81년생 남자들은 군대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어허. 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 우리 PD님도 거리 응원 한창일 때 2등병이셨대요. 아하. 근데 그 당시에 왜냐면 국가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도 그 보게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 오케이를 하셨죠. 어. 어, 근데 예, 예. 각 잡고 봤다고 하시네요. 이거 없었나 봐요. 다 같이 아, 그래도 볼 수 있음이. 예. 아, 그래요? 각을 잡든 뭐 물구나물 쓰건 뭐 어떻습니까? 예. 와, 이거 와, 그 부둥켜 안을 수도 없고 그 좋아도 이렇게 각 잡고 좋아야 아하. 되는구나. 손재남님.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동생이 브라질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경기 티켓을 구해 직관할 때 카메라에 제 동생 얼굴이 잡혀서 그래 그래. 전 세계 뉴스에 나왔었어요. 네네. 지금도 동생 보면 월드스타라고 부릅니다. 야, 그 월드컵 거기에서 카메라에 잡히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박이다. 네. 복권이지 뭐. 야. 이번에 윤태 잡히는 거 아닌가? 아예 아닙니다. 아니 뭐 머리띠라도 하고 올라가요. 예. 재밌게 구경하다 오겠습니다. 산타 옷을 입고 가라. 산타 옷. 네, 빨간 거 하면 또 우리나라니까. 아, 산타 옷으로. 아, 여자 이제 수염 붙이고 한껏 튀게. 예, 예. 아. 여자 산타로 해 가지고 그 더운 데에서. 더운 데에서. 네네. 이렇게 열렬히 응원한다 이거죠. 네. 네. 자, 소개되신 분들에게 치킨 모바일 쿠폰 챙겨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월드컵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월드컵 응원과, 예,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입니다. 아, 노래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네, 그냥, 예.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어깨동무하고 예, 예. 막 이렇게 그렇지, 막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아, 어떻게 집에서라도 저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예,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보면서 응원도 하고 참 그러면 좋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 문자가 왔습니다. 윤태. 예. 9835번님. 네. 어, 태진 아나운서, 만약에 카타르 월드컵 갔다가 TV에 잡히면 열렬이들한테 치킨 10마리 쏩시다. 우리 윤태, TV에 얼굴 잡히기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 좋아, 좋아. 아유, 예. 꿀! 아, 그럼요. 10마리가 뭡니까? 네. 예. 아유, 알겠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네. 예. 자, 월드컵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밌는 토픽, 뜨거운 토픽,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 틸리언 프로에서 전국 성인 남녀 315명을 대상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송 3사 카타르 월드컵 해설진으로 출전한 박지성, 안정환, 구자철 중에서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스타를 조사한 결과 SBS 해설위원인 박지성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50.8%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20대가 기대하는 해설위원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요. 박지성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두 개의 심장이 아닌 두 개의 목이 필요할 것 같다.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 4년 전 러시아 월드컵보다 질이 높은 해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 해설의 강점은 월드컵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것, 그리고 유럽 축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축구 선수로서 성장했던 것처럼 해설위원으로서도 성장한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야, 박지성 위원하고 이제 배성재 캐스터를 이제 합쳐가지고 빼박 콤비라고. 네. 야, 네. 말도 아주 뭐 잘 맹기려요. 그쵸? 그러니까요. 예. SBS 그 중계진 보니까 이승우 선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이번에 진짜 엄청 핫하게 또 해설진들이 꾸려졌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또 개막전 시청률 SBS가 또 1등을 했다는 어허. 기사를 또 봤고. 야, 네. 여기 뒤에 사진 좀 보세요. 예. 네, 아유. 멋있어요. 한 사람 야, 빼고. 아, 슈트 엄청 잘 어울리네. 예. 네. 아, 장지현 씨도 같이. 네, 장지현 해설위원, 박지성 잘하죠? 해설위원, 네, 예. 이승우 해설위원, 배성재 캐스터 이렇게 네 분의 사진을 네, 보고 있습니다. 아이, 멋나네. 멋있네요. 네. 멀땅 허니님이 예,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입었던 백넘버 7번 박지성님의 붉은 악마티. 와. 세탁해서 TV 밑에 뒀어요. 목요일 우루과이전 때 착용하고 응원할 거. 입니다. 올해도 16강을 넘어 4강까지 돌격하라이. 우와!
우와. 아, 좋은데. 짱이다. 저도 그 저기 월드컵 때 그 응원했던 그 수건 갖고 있나요? 어, 수건이요? 예, 예, 들고선 이거 하는 거. 아, 이번에 어제 뭐 하나 주셔가지고 가지고 가고. 어, 저 어. 예전에 티셔츠는 어디 가는지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 비더레즈 티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어허, 네. 야. 어디 갔는지. 있을 거예요. 네. 예. 자, 두 번째 예, 뜨거운 예, 토픽 좀 가죠. 네, 다음 뜨거운 토픽 소개해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1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 경기 후반전 에콰도르 축구팬들이 맥주를 원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음주는 물론이고 주류 판매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앞서 피파와 카타르 당국은 경기장 주변의 일부 구역에서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맥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네. 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철회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회장 지아니 인판티노는 맥주 없이도 월드컵을 관전할 수 있다면서 카타르의 경기장 맥주 판매 금지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피파와 카타르 당국의 경기장 맥주 판매 금지 결정에 대한 볼멘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 맥주 없이 월드컵 이 관람이라. 그러니까 아. 치킨도 못 먹어요. 뭐 이런 거나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쵸. 와, 네. 야구장에서 맥주 못 마시고 치킨 못 먹고. 아, 이거 힘들죠. 와, 쉽지 않은데. 윤태는 어떻게 뭐 가능하겠어요? 직접 저 문진한 하러 가니까. 저는 근데 제 성격이 네네. 하지 마 그러면 그냥 싹 안 하거든요. 아니면 정 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많이 적셔 놓고 가세요. 네. 예. 저는 사실 말을 되게 잘 듣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안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네. 예, 맥주를 좀 대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000 하나번님. 예, 우리 열렬이들도 지금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예. 하면 통닭과 맥주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요거 얘기하니까 장작구이도 먹고 싶네. 오, 맛있겠다. 그렇죠. 네. 예. 신현아님. 월드컵 응원 도구가 치킨에 맥주인데. 라고. 아. 한 손에 치킨 한 손에 맥주. 야, 이것도 맞다. 진짜로. 예, 응원 도구 맞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더 흥이 날 수 있는 어허. 그런 건데. 네네네.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거기 직접 가서 이 보는 자체가 그게 어딥니까? 네. 네. 자, 오늘의 예, 뜨거운 단어 월드컵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월드컵이었습니다. 네, 다음 네. 주 뜨거운 단어는요, 천만 영화입니다. 한 주만 저 대신 최고의 영화 너튜버죠. 천재 이승국 씨가 함께 한다고 오호. 합니다. 어? 저 이분하고 방송 한번 한 적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안부 전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뜨상 예. 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와서 단어에 얽힌 사연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어주신 4K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허. 아니 그러면 저희는 그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보는 거네. 네. 예. 어떻게 이 노래 가슴 벅차요. 네네. 네, 다다음 주 월요일에 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No one. 소개 좀 해줘요. 2002년 월드컵의 감독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죠. 조수미의 챔피언스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잘 다녀와요. 샬라라. 예, 고맙습니다. 윤태. 에러, 에러, 에러.